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2024년의 열두 달 중 한 달을 오늘로 채웁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느끼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을 떠올리시고 모든 생명들이 생기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이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오니 최선을 다하여 주신 시간을 아름답고 멋지게 창조해 나가는 오늘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부른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여정이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주님 안에서 우리는 늘 평안할 것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불안과 실망과 낙심을 사용하여 우리를 의심과 불신앙으로 몰아가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평안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할 때나 약할 때 그 언제든지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참된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세상이 갖지 못한 생명의 빛을 비추며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런 세상에 속한 어떤 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이오니 비밀을 발견한 자답게 확신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단 한 번뿐인 이 세상의 삶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서 보지 못하는 이들, 말하지 못하는 이들, 듣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신체적인 장애뿐 아니라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소망부, 베데스다, 그룹홈, 소망JMP에 소속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한 생명도 버려진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오니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계시옵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를 가진 이들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존중받고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법들이 제정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더 긍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가족들의 마음의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의 길을 가고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골조공사를 마치고 내부공사를 시작하는 그룹홈의 공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모든 공사가 진행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건설회사의 직원들과 감리를 맡은 분들, 그리고 소망교회 사무처, 시설관리실의 직원들, 또 안재직회의 관리부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속히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고 절망하는 마음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도록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악한 세포들이 건강한 세포로 변화되게 하시옵고 잘못된 혈류의 흐름이나 망가진 신체의 부위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낫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폐혈증과 폐렴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신 무력증과 의식저하 상태로 호흡보조장치에 의지한 채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의료기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호흡하며 정상 혈압을 유지하기를 원하오며 의식이 속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가족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치유하심을 보고 경험케 하셔서 기도하는 가족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신앙도 더욱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로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렴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숫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물로 드릴 숫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리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올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여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 70마리요 수장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서에도 나오는 그런 왕이고 또 그의 그 행적들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고 개혁을 했던 왕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죠.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부분에 또 특별히 역대기에 보면 아쉬운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인간이기에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기를 쭉 시작하면서 역대의 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더 몇 번 강조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역대기를 읽고 있는 독자가 누군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기의 독자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포로로 잡혀갔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물론 열왕기서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과정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보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게 왕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가고 계속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슷비슷합니다. 악한 왕이 나왔다가 또 선한 왕이 나왔다가 또 선한 왕도 조금 실수하기도 하고 또 문제를 또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악한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더 악한 왕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다시 개혁하는 왕이 나오고 이런 역사의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왕들의 치적, 예를 들면 왕들이 어떤 큰 나라를 이루었든지 또는 어떤 영토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물론 이것들이 뭐 아주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 중심이 있지는 않죠. 항상 역대기의 흐름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왕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느냐 또 하나님의 그 제단을 바로 세우는 왕이었느냐 아니면 그 제단의 문을 닫은 왕이었느냐 하는 또 병행하면서 다른 길로 나갔던 왕이었느냐 항상 이 질문이 이 역대기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여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이다라는 사실을 역대기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 참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좀 제대로 된 왕 없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 좀 제대로 된 왕이 좀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좀 제대로 된 왕이 나타나면 좀 환호하기도 하고 아 참 그래도 이런 왕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 저도 한번 그 마음에 묵상을 해봤습니다. 늘 마음속에 좀 제대로 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너는 할 수 있겠냐 그런 질문이 오고 그 다음에 네가 좀 해봐라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끝까지 인생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뒤틀리지 않는 사람 마지막까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마지막까지 주님만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너무 드물지 않냐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도전으로 또 보이고 또 다시 그 말씀으로 제가 바꾼 합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누구는 이랬구나, 누구는 이랬구나, 뭐 옆에서 이렇게 뭐 옆에서 살짝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으로 본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왕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아하스 왕은 아직 아하스 왕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요.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으로 넘어오면서 그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선 본문에서 이제 성전의 문을 열고 그리고 낭실의 문을 열고 닫혔던 문들이었습니다. 아하스 시대에는 닫혀 있었던 문을 이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그리고 이제 청소를 해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16일이 걸렸죠. 그래서 첫째 7일 동안 또 8일 동안 이렇게 지나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낭실까지 이르는데 또 8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낭실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16일이 걸렸습니다. 이 17절에 나오는 어제 본문이죠.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러니까 16일 동안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쭉 이제 거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번제단과 그릇과 그리고 진설상도 깨끗하게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가 오늘 본문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조금 더 나오는데요. 물론 왕의 치적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제사의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역대기에는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른 왕들의 이야기에 보면 그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신을 섬기던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라는 표현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 이야기는 그것이 먼저 나오질 않고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흥미로운 방법이 흐름인데요. 그래서 성전을 먼저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다른 상당들을 없애는 내용들은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수 있겠는데 히스기야의 이 방법을 보면 우선 지금 산당들이 널려 있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배의 자리 성전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그 흐름을 본다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배의 처소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먼저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성전에서 이제 그 성전의 기능을 온전하게 만드는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주님께 번제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는 제사의 의미이겠죠. 이 제사와 찬양,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지는 우선 앞에 있는 어제의 본문이 건물로서의 그 예배당의 기능을 이제 바꿨다, 이제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이제 온전하게 그 기능이 사용될 수 있도록 바꿔가는 과정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의 기능이, 그러니까 건물이 아닌 그 예배 자체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근데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보면 혼자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인들을 모았다. 그러니까 그 귀족들과 함께 모아서 이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히스기야의 개혁의 앞에 보면 어제 본문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요. 여러 그 족속들을 다 모아서 그 안에 사람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서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 청소에 들어가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사람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하는 그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성전을 올라가는 모습도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귀인들과 함께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여기 보면 번제와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21절부터 쭉 이어지고 속죄제와 관련된 내용이 24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숫송아지 7마리, 수량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수령소 7마리를 끌어다가 해서 21절을 보면 속죄제물로 삼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에 드리게 하였습니다. 속죄제사가 제일 먼저죠.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제사의 그 기능이 잘 나타나는데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장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수렴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레위기 1장을 보면 이제 그 제사들 이제 제사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이제 쭉 1장부터 쭉 6장까지 계속 이어서 8장까지도 이어지면서 다섯 개 제사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제사의 흐름하고 같은 흐름이죠. 여기 23절을 보면 안수하고 그리고 이제 피를 뿌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곳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수를 염소만 한 것은 아니고 숫소를 잡을 때도 안수했을 것이고 당연히 그 순서를 따라갔겠지만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피를 뿌렸다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속죄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입니다. 생명이죠.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약에서 구약의 제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피를 바치라는 건데 이 피를 바치란 말은 생명을 희생시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명을 희생시켜야 되겠는데 우리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는 것인데 그게 되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체로 마련해 주신 것이 뭡니까? 짐승들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의 피라도 그래서 결국은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희생 없이는 죄의 용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죠. 그냥 짐승의 피가 아니라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능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예시와 같았다라는 것이 그림자와 같았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상징하고 있었다. 이 구약의 모든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그 피를 지향하고 있었다. 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속죄 제사, 예수 피라고 하는 속죄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 속죄 제사와 더불어서 이제 피와 속죄 제사와 더불어 번제가 드려지죠.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맺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번제와 속죄제는 같이 갈 수밖에 없죠. 또 화목제를 드릴 때도 번제가 같이 갈 수밖에 없죠. 번제는 기본적인 제사이고 번제 위에 소제가 소제 위에 화목제가 이렇게 올려지게 되죠. 번제는 함께 갑니다. 24절이 이제 그 내용들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리고 나서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찬송이 이어지게 했다라는 것인데 그 찬송이 이어지는 게 하도록 했는데 그 찬송을 부른 사람은 레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출애굽 당시에 레위인들은 성막을 들고 움직이는 그리고 또 언약궤를 들고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맡았었는데 이제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성전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일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찬양하는 일이었죠. 이 다윗 시대에 이미 그렇게 바뀌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뀌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7절부터 보면 제사가 드려지는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가 찬양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과거에는 제단에서 그 제사만 드려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지금 히스기야의 지금 모습을 보면 제사가 드려지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가 찬송이 이어지고 있는 같이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새로운 이제 어찌 보면 형태의 예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명령되었던 것이다. 권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27절 28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을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이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함께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제사를 드린 다음에도 찬송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29절과 30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후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제사를 이제 요구하는데요. 히스기야가 명령하는 내용이 이제 감사의 제사입니다. 31절 읽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자, 번제물은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당연히 가져와야 되겠죠. 번제물 가져오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속죄제는 지나갔고 속죄를 받았으니 감사의 길로 나갑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32절은 감사의 제물을 번제물을 이야기하고 있고 33절은 감사의 제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 이 감사의 제물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절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너무나도 많은 그런 그 제물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내용과 내용이 3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5절 읽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자, 우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두 번째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의 과정을 보게 되는데 예배당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예배 자체가 이제 살아서 움직이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개혁의 과정을 따라가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정말 속죄하는 그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번제와 같은 예배, 감사와 같은 감사제와 같은 예배 이런 예배들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또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